안녕하세요. 악당 영어의 에이미입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한 개념과 부정문에 이어서 오늘은 의문문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ing 형태고요. 부정문은 주어, 비동사, not, 일반 동사 ing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의문문 역시 비동사 의문문을 만든 것처럼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꾼, 즉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 ing 그리고 물음표의 순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정문처럼 의문문 또한 비동사의 의문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설거지를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the dishes? 그녀는 요리를 하는 중이니? Is she cooking? 위 예문들처럼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am, are, is 또한 잘 구분해서 써주셔야 하는 점도 잘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위 예문을 다시 빌려서 Are you doing the dishes? 너는 설거지를 하는 중이니? 네, 하고 있어요. Yes, I am. 아니요, 하고 있지 않아요. No, I'm not. 비동사로 물어보면 대답 역시 비동사로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점. 헷갈리시는 분들은 비동사의 의문문 강의를 꼭 다시 한 번씩 보시면서 복습을 다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퀴즈로 복습을 다져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채워주세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번은 너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니? Are you having lunch? 엉, 먹고 있어. Yes, I am. 2번은 그들은 집에 가는 중이니? Are they going home? 아니요, 가고 있지 않아요. No, they aren't. 3번은 에이미는 숙제를 하는 중이니? Is Amy doing her homework? 네, 그녀는 하고 있어요. Yes, she is.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학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Bye!